감자 심기 이렇게 하시면 망해요. 첫자 농부 조금씩 또 망했어요유. 속상해요. 잘라버리라고. 나중에 또 다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안녕하세요. 감자 농사할 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초짜 농부가 감자 심기 실패한 걸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1. 씨감자 소독하기. 2. 감자 심는 방향. 넘겨. 3. 감자 심는 깊이. 됐어. 4. 수분 관리하기. 5. 흙덮는 방법. 풀 관리하기 힘들어 잘못하면. 6. 새싹 꺼내주는 시기. 요렇게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씨감자 소독하기. 저희가 이번에 한 방법은요, 감자를 자르고 소독을 하지 않고 다음날 심었답니다. 처음에 계획은 일주일쯤 전에 감자 자르기를 하고 자른 면이 꾸덕꾸덕 마르면 심으려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에 너무 일이 바빠서 감자 자르기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만 말리고 심었더니 이게 나중에 결과는 폭망했어요. 비닐이로 올라가면 수분 관리 등 몇 가지 원인이 겹쳐졌겠지만 일부 감자가 곰팡이가 생겼지 뭐예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덮어주고. 아무래도 씨감자는 자르고 나서 소독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3일 이상은 자른 부분을 말리고 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둘째,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둘이서 30kg 정도 심다 보니 일이 벅찰 것 같아서요. 모종 심는 기구로 서서 뚫고 감자를 던져 넣었답니다. 절단면을 무시하고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느 면으로 심더라도 관계없다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절단면이 아래로 가지 않은 모종들은 보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얻는 교훈은요, 절단면이 아래로 가도록 심고요, 순이 나온 쪽을 위로 가게 심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놔둬도 돼. 셋째, 감자 심는 깊이. 들쳐낼 필요는 없어. 유튜브 보다가 감자 심는 깊이는 10cm에서 여기만 이렇게 14cm 정도로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처음에 감자가 씨감자 위치와 같거나 그 위에서 달린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너무 깊게 아니면 심을 것은 아니더라고요. 간격 안 너무 깊게 심으면 늦게 나오기만 해요. 간격이 길 수도 어차피 있어. 싹이 나오고 나서 두어 번 흙을 덮어줄 거니까요. 10cm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심는 것이 싹을 빨리 나오게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싹이 나오고 나면 광합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뜯어내지 말고 뿌리도 좀 더 일찍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남들은 같은 날 심은 것이 벌써 한 뼘 가까이 자랐거든요. 쳐다보면 속상해요. 그거 만지지 말라니까. 넷째, 수분 관리. 먼저 해. 감자 심기 전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아서요. 우리가 비닐 멀칭하는 날까지도 비가 안 왔었답니다. 그때 나름 너무 땅이 말랐다고 생각했어요. 간격이 안 맞았어. 그래서 감자를 심고 살짝 물을 주었답니다. 옆집에서 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지. 더구나 감자 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틀 동안 비가 왔거든요. 수분이 많아 감자 일부가 상했는지 싹이 안 나온 것이 곳곳에 보여요. 여기서 배운 점은 수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분 체크는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정식 후 2주 지났는데요. 비닐을 들추면 안에 습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다섯째, 감자 심고 흙 덮기. 왜 안 나오는 거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게으른 농부의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일을 빨리만 하고 싶어서 요령만 키우다 보니 발생한 오류랍니다. 감자를 심고 싹이 올라올 때까지 흙을 살짝만 덮어놓으면 될 거였는데요. 귀차니즘 때문에 사포로 비닐 위에다 흙을 덮었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요? 비닐로 인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더구나 흙으로 구멍까지 메워버린 게 되었잖아요. 중간에 비도 이틀간 왔고 그러니 안쪽이 습하고 산소 공급이 안 되었겠죠.
그러니 안에서 시감자가 썩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왜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얻은 교훈은요. 시감자를 심고 뭐야, 덮어줄 때는요. 비닐까지 꽉 막으면 안 되고요. 감자 심느라 생긴 구멍 부분만 흙으로 살짝 덮어주어야 한답니다. 뚫어진 비닐 구멍 사이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수분 조절도 되고요. 간접적이지만 햇볕 공급도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흙을 뚫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꽤 많은 싹들이 비닐 안에 갇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자 싹이 감자 바로 위에서만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여섯째, 싹 꺼내어주기. 올라온 싹들이 비닐 안에서 못 나와서 비닐에 붙어서 햇볕을 받으니 싹들이 물커지더라고요. 빨리 구멍 밖으로 꺼내줬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 농장이다 보니 수시로 관찰하지 못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심어놓고 보름 만에 가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서 정말 속상해요. 더 늦기 전에 비닐구멍 다시 넓게 해서 나온 싹들을 햇볕을 보게 해주었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요.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요. 비닐에 붙어서 물커지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요. 꺼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얘다.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으로 옮겨? 지금까지 초짜 농부가 처음 심어보는 감자 심는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이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감자라도 큰실이 컸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여기 있잖아. 매번 잘못 농사 짓는 초짜 농부의 엉터리 농사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야? 뭐야? 아니네? 초속잠인데? 없다. 왜 안 들까? 어? 어떻게 된 거야? 망했는데? 아씨, 비닐이 이렇게 다 뜯으면 어떡하냐. 아, 진짜.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있다. 있는데 그거 뜯어야지. 어떡하라고. 여기도 있네. 이거. 다 뜯어. 전체를 다, 가운데를, 브라운을 다 뜯어버리면. 이게 맞잖아. 얘도 얘는 그냥 풀어줬어. 에이씨, 그 와중에 부러뜨리냐? 얘는 아니지. 여기가 왜 아니야? 여기 맞지. 어, 여기 나왔다. 이거 봐, 다 물렀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거 같아. 여기. 물렀어. 속에서 탔어. 얘 맞지? 속에서 탔어. 아, 이제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얘도 나도. 오, 야, 이거 어떡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많이 나? 이게 뭔 일이야? 그건 이건 이런 건 뽑아버려. 필요 없어. 여기 튼튼해진 거 낫네. 이건 다 없애버리는 거지. 이걸 심어버릴까 옆에다? 뽑아놔봐. 이거 초속잠 아니야? 초속잠이야? 이거 초속잠인데? 어?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냐. 여기도 있어. 이거 얘 초수염인가? 응? 얘 초속잠. 좀 놔둬봐. 같이 자라. 초속잠 같긴 한데 초속잠인데 딱 봐도 얘 뭐냐고. 초속잠으로 갖고 나와. 야, 초속잠이 나와. 어? 초속잠이 나와. 아, 너무 웃긴다, 얘네. 왜 안 나오는 거, 얘는. 여기 있지만. 왜 어느 데서 자꾸 나오지? 자리를 못 잡는다, 지금. 옛 잘라?
거기다 흙을 덮어놔야지. 비닐이 다 날아가졌다. 지안이 벌써 저까지 했어. 어휴, 잘하네. 벌써 반 가까이 갔는데? 걔는 아니잖아. 걔는 풀 같은데? 나팔꽃? 고인하나봐. 여기다 심었는데 어디 갔냐고. 감자가 다 사라졌어. 안 나와. 우리는 왜 그래? 안 되니까 물을 주면 안 되고, 풀을 덮으면 안 되고. 감자가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사도 넘으시니 이거 구름나무 들어가지고. 구름? 애들이 지금 가까워 구름이네. 할머니가 키우셨대. 아, 진짜? 또 너무 많이 나왔다. 야, 여기 이렇게 잘라줘라. 그리고 나중에 아 나올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속까지도. 야,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아? 나중에 이건 다 잘라야 돼. 이건 이것도 다 잘라내야 되고 이것도. 얘는 딴 데다 심어. 어머, 나 얘 자른 거 같아. 여기도 있어. 이런 건 다 버려야 돼. 이감자 이걸 다 잘라야 돼. 가위로 잘라버려. 누구를 잘라? 이 두 개를 잘라야 돼. 얘를? 응. 잘라? 어. 아까운데? 아깝다고 놔두면 감자가 조그맣게 열리지. 어? 그거 흙을 왜 밑으로 자꾸 버리는데. 흙 여기 아까운데. 혼날라. 뭔 짓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덮어줘야 되는데. 얘는 어딨나? 여깄다. 그렇게만 해두면 돼. 나도. 믿지만? 다음에, 저 흙은 다음에 덮어주고. 내가 자꾸 사고 쳐서 못하게 하는 거지.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끊어주면 되지. 이렇게 응?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우리 심었던 데를 이렇게 얘를? 여기 있다. 그래, 넓게 이렇게 해줘. 그냥 찾았다. 너무 뜯으면 잡초 나중에 제거하기 힘드니까 딱 적당한 선에서. 자꾸 온다. 아니 이거 다 날아가지. 비닐이 자꾸 온다면 안 할 거야. 야, 이 비닐이 씌운 목적이 잡초 제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넓게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여기도 안 보이는데. 없지? 안 보여.